네, 앱테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바로 이 앱테크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재테크를 한다는 말인데요. 최근 들어 스마트폰 유저들 사이에서 이 리워드 앱을 이용한 재테크가 아주 활성화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리워지는 그대 이름은 바로 스마트폰. 요즘 이 스마트폰을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사용하여 짭짤한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터치 한 번만으로도 용돈을 모을 수 있다는 신개념 리워드 앱이 바로 그것! 오늘은 모바일 광고 시장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리워드 앱에 대해 알아보자! 리워드 앱이란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광고를 보거나 앱을 설치하는 등의 광고주가 원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금액을 보상받는 적립 서비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용자는 적립금을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광고주는 자사의 제품을 어플을 홍보할 수 있어 사용자와 광고주 모두 만족도가 높은 모바일 광고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광고만 봐도 돈이 쌓인다?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사용하고 있다는 리워드 앱은 돈 주고 사는 앱이 아닌 바로 돈 버는 앱 되시겠다. 그렇다면 이렇듯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기업은 어디일까? 네, 최근 출시된 리워드 앱으로 톡톡한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요. 먼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본사는 스마트폰 모바일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벤처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스마트폰 유저들에게 재미와 실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모바일 광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에서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성과 사업성을 지닌 아이템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게임 개발을 시작으로 리워드 앱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광고 플랫폼 사업을 통해 2009년 창립 이후 꾸준한 성장을 해오고 있는 이 기업. 특히 이 기업에서 개발한 리워드 앱은 기존 방식에 비해 차별화된 점이 많다는데, 기존의 리워드 앱은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특정 앱을 설치, 실행했을 때 적립금이 쌓이는 형태였습니다. 7월 초에 새롭게 선보인 리워드 앱은 돈 버는 잔금 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특별한 활동을 거치지 않고도 잔금 해제만 해도 적립금이 쌓이는 형태입니다. 네, 리워드 앱은 포인트가 쌓이는 게 관건인데요. 포인트를 잘 쌓을 수 있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앱을 설치하고 간단한 계정 등록 후에 로그인만 해두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잔금 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포인트가 적립되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작업은 특별한 노하우 없이 적립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포인트로 도대체 무얼 어떤 걸알수 있어요? 네, 앱 내에 메뉴를 통해서 다양한 모바일 쿠폰으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사용처는 커피숍, 편의점, 영화관, 패밀리 레스토랑, 문화상품권 등의 다양한 사용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 유사 서비스 중에서 유일하게 3천 원만 적립돼도 현금으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유료 앱을 적립금으로 교환하는 서비스도 당사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렇듯 스마트폰 잔금 해제 방식의 간편한 인터페이스와 적립된 금액의 다양한 사용처를 제공하니 이용자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 말 그대로 뭐 잔금 해제만 하면은 그 적립금을 주니까는 모으는 재미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실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니까 저 같은 학생들한테는 되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용자는 적립금을 쌓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좋고, 광고가 필요한 기업들은 적은 비용으로 높은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따로 없다.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들 중에 76% 정도가 이 리워드 앱을 인지하고 있고요. 37% 이상이 최근 1년간 이 리워드 앱을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사용자가 무조건 광고주가 원하는 액션을 취해야지만 비용이 지불되고요. 또한 나이, 그 성별, 지역에 따른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사 서비스는 기존의 리워드 앱을 통해서 1,500여 광고주를 확보하고 있어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리워드 앱과 새롭게 출시한 리워드 앱이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계정으로 보다 편리하게 두 가지 어플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돋보이는 다양한 스마트폰 앱으로 국내 모바일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이 기업에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 했던가. 우리의 소중한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농업은 인간과 환경을 지키는 가장 근본이 되는 산업일진데, 어렵고 힘든 농업이 아닌 행복한 농업을 지향하며 작물 재배에 꼭 필요한 각종 특수 기능성 미료를 개발, 선진적이고 과학적인 영농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 있어 찾아가 보았다. 네, 친환경 과학 영농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 회사는 최첨단 농업인 양액 재배용 비료, 고품질 원료들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특수 비료, 그리고 고효율 과학 영농을 선도하는 신개념 복합 비료를 공급하고 있는 종합 비료 회사입니다. 행복한 농업을 향한 농부의 꿈을 현지에서 이루어보자는 목표를 삼고 1994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토양관리에서 영양관리까지라는 모토로 저투입 고효율 친환경 과학영농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비료와 차별화된 작물별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이 기업은 농업은 곧 애국이다라는 신념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지켜나가고 있는 농업기술 전문회사. 한국농업은 아직도 70년대 통일비료 시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일반 화학비료로 대표되는 대량 생산을 위한 농업시대인데, 지금도 대부분의 비료회사들이나 농민들은 기존의 관행적인 농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일한 면적에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다량 생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려면 각각의 토양, 작물, 수질에 맞게 농사를 지어야 최고의 효과를 냅니다. 이에 따라 가장 적합한 비료를 선택하여 하며 적절한 사용 시기에 사용하여 합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복합비료와 특수비료, 수확기 영양제제 및 토양 개량, 생육 촉진을 위한 친환경 제제 등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이 기업은 특히 양액 재배 분야에 있어 업계 최상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양액 재배는 흙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나 안면, 코코피트 등의 배지를 이용하는 농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한 양분 관리가 생명이죠. 저희 회사는 1997년부터 국내 양액 농가들에게 고순도의 비료를 가장 저렴하게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양액 재배의 선진국인 네덜란드나 벨기에 등 유럽 각지에서 비료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일부 제품은 중국에서 OEM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비료회사인 노르웨이 와이사의 프리미엄 복합 비료를 중심으로 농업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고급 원료들을 이용, 각종 기능성 제재를 공급함과 동시에 저비용 고효율의 시비 방법을 농민들에게 컨설팅하여 과학 영농을 실현하고 있는 이 기업. 이 비료들을 보시면 이 안에 이제 그 원료를 보면은 이제 질산태 질소, 그 다음에 폴리인산, 뭐 수용성 칼슘, 그리고 킬레이트 미량 요소들, 일반적으로 이런 복합 비료에는 쓰기 어려운 아주 그 고품질의 원료들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비료들은 땅에다 뿌려주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토양 오염도 안 나타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기업에서는 작물 재배 연구소를 설립, 우리 농업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과학적 이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같이 접목을 시켜서 현장 속의 과학화를 이룬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연구소입니다. 기존의 관습적인 시비 패턴에서 좀 벗어나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영양관리 시스템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실제 이 기업의 비료를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비료를 사용하고 나서 감자 적항이 굉장히 좋았어요. 수확량도 많고 감자 크기도 크고 저장성도 좋고 빨리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가격이 저렴하고 또 작물에 대해서 그 큰 피해를 안 주고, 딴 데 거는 뭐 가스가 발생한다든가 무슨 뭐 뿌리에 썩은 병이 발생한다든가 하는데 이 회사 거는 그런 건 없고. 생명산업인 농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에도 앞장서고 있는 이 기업은 다양한 직원 교육 프로그램과 업계 최고 수준의 복지 혜택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장학회 운영, 그다음에 독거노인 후원,
농민단체 후원, 뭐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외국인 노동자 단체 후원, 뭐 전직원 봉사활동 뭐 등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업회사로 당연히 이익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5년 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잘 사는 농민, 행복한 농업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종합농업회사를 꿈꾼다. 과학영농을 통해 우리 농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는 이 기업의 희망찬 미래를 기대해본다. 농업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농업은 환경을 지키는 일이며 농업을 한다는 것은 애국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한국 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친환경 농업이 일반화되면서 각종 작물의 생장 촉진이나 병충해 예방을 위해 살포하던 농약을 다량으로 사용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농민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친환경 농업자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목초액. 오늘은 농업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비한 목초액에 대해 알아보자. 자연 친화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목초액을 생산 판매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자세한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회사는 30년간 우수한 참나무만 엄선하여 양질의 목초액을 생산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대표님, 목초액이란 정확히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나요? 예, 목초액이란 침엽수를 태아설직에 나는 연기를 액화냉각시키는 제품입니다. 농작물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화초라든지 채소, 과일, 가축 부분에서는 악취 제거라든지 살균 소독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목초액은 젓갈색을 띠는 수용액으로 주성분인 초산과 프로피온산 등 약 200여 종의 천연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농축산 용도뿐만 아니라 무좀이나 아토피 등에도 효능이 있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제품. 여기 보이시는 게 전부 참나무인데요. 이 참나무가 목초액을 만드는 주재료입니다. 왜 참나무만 쓰냐 하면 다른 잡목을 섞게 되면 요즘 만발생률이 높은 타르가 무지하게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수 참나무라야 양질의 목초액을 생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목초액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목초액을 생산하는 곳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목초액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을까? 저희들 만드는 이 목초액은 순수 참나무만 엄선해서 목초액을 만드는데 오랜 기간 2년에서 3년간 숙성을 한 제품만 반출하기 때문에 품질 면에서는 확고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목초액은 숙성 기간이 오래될수록 품질이 좋아지는데 숙성 탱크 안에서 침전작용이 일어나면서 독소가 많이 정제되기 때문. 농가에서 이 목초액을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목초액을 같이 농약하고 같이 사용했을 때는 30% 정도의 농약을 절감할 수 있어요. 이 목초액이 살균이라든지 살충이라든지 효과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만큼 농약을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목초액을 사용할 때는 희석을 어느 정도에서 사용해야 되나요? 예, 이게 뭐 농작물에 사용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예, 연면 살포를 할 때는 300에서 한 800배 정도, 토양 개량에서는 50에서 100배 정도, 토양 간수를 할 적에는 이게 되게 연하게 해야 되니까 한 1000배에서 2000배 정도 하시면 되고요. 이렇듯 목초액은 친환경 농업자재로 많은 농가에서 선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직접 목초액을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저는 채소보다도 잔디에다가 늘 이 목초액을 많이 쓰는데 잔디가 빨리 새파라지고 그 다음에 이를 보면은 병충해도 없고 빨리 좀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초액은 이 병충해가 들기 전에 먼저 잎에다가 뿌리 놓으면은 벌레들이나 이런 게 서식이 잘 안, 싫어하는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잘 서식이 안 됩니다. 목초액은 이 자체적으로 천연 그 살충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수에 주로 많이 쓰는데 이제 잎에 옆면 시비도 하고 또 땅바닥에 이제 관주도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이게 천연 재료라는 거죠. 화학 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면서 우리 농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이 그렇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우수한 참나무만을 엄선, 2년 이상 숙성한 고품질의 목초액으로 친환경 농업 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이 기업의 향후 계획을 들어본다. 목초액이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재배에 있어 갖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잡목이라든지 수입 종에 있어 갖고 불신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양질의 목초액을 사용해서 친환경적인 농산물에 그렇게 많이 이용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죠. 요즘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참 드물다고 하죠.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바탕화면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설치되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어플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여성을 모르고선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수 없다? 이미 가정과 사회에서 소비의 주체로 떠오른 여성. 그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한발 앞선 마케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래서 탄생했다. 결혼에서부터 육아, 뷰티, 외식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유용한 생활 어플, 지금 만나보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기업인지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회사는 여성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웨딩, 뷰티, 육아 등 여성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생활 속에 이벤트나 할인 쿠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7개의 지사가 운영되고 있고요. 많은 여성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알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네,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사실은 제가 웨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고 어플을 통해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자 어플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생활 어플을 통해서 많은 효과를 보게 되었고 저와 비슷한 중소상인들이나 동종업계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여기 다 모였다. 제휴업체들에게는 무료 홍보의 기회를, 소비자들에게는 실시간 상담과 할인 쿠폰을 제공하니 이것이 바로 스마트한 소비생활. 저희 본사에서 개발한 어플은 배너 광고를 제외하고는 무료로 등록과 광고가 가능합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고 신생업체나 영세한 소상공인들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플인데요. 또한 어플을 통한 마케팅은 TV나 라디오 등과 같은 여타의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한 광고보다 비용 대비 효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즉 시각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올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복잡한 결혼 준비에 있어 이 어플이야말로 그녀에게는 최고의 웨딩 플래너. 결혼을 준비하시는 예비 신랑 신부님들에게 제일 부담이 되는 게 바로 예산 부분인데요. 스마트폰 마케팅을 통해서 쿠폰과 이벤트 등을 통해서 한 커플당 20% 정도의 절감 효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 신부님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요. 저희도 할인을 해드릴 수가 있고 또 저희 고객 유입이 더 많이 돼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신규 고객의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뷰티 업종에 있어서도 이 어플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매출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데. 저희가 어플을 통해서 손님들하고 실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상담을 주고받다 하다 보니까 손님들도 그 상담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으시고 신뢰감도 더 높아지시고 그러면서 저희가 신규 손님도 오시는데도 많이 그 창출도가 높아서 매출도 많이 오르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손님들이 오셔서 관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손님도 소개하는 것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짬날 때마다 핸드폰을 보게 되는데 그때 간단하게 쿠폰을 다운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업체들이 한 번에 다 보이다 보니까 금방금방 편리하게 찾아가기도 하고 상담도 가능하니까 너무 편리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과 다양한 혜택으로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한다. 여성들의 똑똑한 경제생활을 책임지는 이 생활 어플에 주목해보자. 중요한 것은
기술력과 플랫폼이 꾸준히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사는 여기에 맞춰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는 소상공인 또 소비자분들께 알찬 정보,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메신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고요. 어플을 이용한 사회적 공헌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는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열린 국제 불빛 축제 현장. 올해만 해도 188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만큼 이제는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잡은 이 흥겨운 축제의 현장에 특별한 패션쇼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천연염색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이웃과의 나눔에도 앞장서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있어 만나보았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 천연염색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곳인가요? 아, 저희 기업은 자연에서 얻어지는 그 나무, 그리고 또 나무에서 붙어 있는 뭐 열매라든지 잎, 그리고 뭐 감물, 흙, 뭐 그 항토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천연섬유, 그 인견이라든지 실컷 그런 데다가 색을 입혀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역 자활센터의 근로사업에 참여하면서 천연염색을 접하게 됐다는 정경춘 대표. 이후 천연염색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지금은 예비 사회적 기업을 이끄는 모범적인 기업인으로 활동 중이라는데. 아, 제가 대학교에서 사회복지과를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누는 목표에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체험학습도 많이 하고 있지만 우울증 치료라든지 심리치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래 하는 사업으로 좀 엮어 나갔으면 좋겠고. 천연염색이란 말 그대로 화학염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에서 얻어지는 염료만을 사용하여 각종 원단에 염색을 하는 작업을 말하는데 친환경 웰빙 트렌드의 정착으로 인해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천연 염색 원단으로 만들어진 제품들 굉장히 좀 다양한 것 같은데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스카프부터 해가 그 완제품을 해가 팔았어요. 그 요 스카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 요게 인견 발토시예요. 인증 발토시인데 이게 굉장히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햇빛을 가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문양이나 색감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떤 염료가 어떻게 사용이 됐나요? 이런 염료는요. 그 메리골드라고 이 포항의 해맞이 공원에서 거기 그 심어놨던 거를 가을에 다 이렇게 저희들 꽃만 따가와가지고 이거 메리골드 염색입니다. 그리고 이런 염색 같은 경우는 감 염색인데요. 감을 먼저 입혀서 문의를 냅니다. 태양에다가. 옆에서 태양을 내고 요거는 가자라는 열매로 한 염색입니다. 요런 게 이제 감 염색을 한 뒤에 쪽 염색을 여기 입힌 겁니다. 근데 감이 좀 진하게 먹였으면 요렇게 요런 초록색 계통도 올라옵니다. 천연 염색은 각종 의류나 침구류 등 매일 우리 몸에 닿는 섬유 제품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일상복이나 속옷을 비롯 넥타이, 두건, 베개, 이불까지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불을 만들어 썼을 때는 보풀액으로 인해서 잔먼지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하지만 이 가물로 코팅을 해놓으면 먼지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에 좋고요. 향균성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기서 벌레 번식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취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축제의 밤이 다가오는 영일대 해수욕장. 모두들 패션쇼 준비에 바쁘게 움직이는데 불꽃의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포항 시민과 함께 만든 이번 패션쇼는 수익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안 입는 듯이 가볍고 착용감도 참 이렇게 좋은 것 같고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건강해지는 느낌도 들고 되게 시원하고 가볍고 우리 염색 같은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마침 이런 행운을 얻었네요. 한번 입고 출연해보라 그러는데 재미있습니다. 재밌고 이런 옷을 자주 안 입어봤는데 참 편안하고 보기에도 좋고 느낌도 참 좋습니다. 이 행사 때문에 제가 이걸 입고 나오니까 야 역시 우리의 멋과 우리의 그 실용성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가방과 세트를 나누고 있네요.
저희들 이 염색이 좀 비싼 옷이라 생각하고 일반 대중들이 정말 힘든 옷이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패션쇼를 통해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 전통 함색의 아름다움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겁습니다. 전통의 천연 염색에 현대적 감각과 실용성을 더한 다양한 제품을 통해 행복과 나눔의 씨앗을 심고 있는 이 기업의 밝은 내일을 기대해본다.